이렇게 과목으로 하기에는 또 너무 특정한 분야고 그래서 특강으로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주소가 있죠? KET21. 이거는 교직 일반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원이 19,458명인데 대부분 교사예요. 현직 교사. 여러분들 다음에 영어 교사 카페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뭐예요? 이티모 다음에 이티 카페. 아, 모르세요? 다음에도 이티가 이 영어 이티의 꿈인가? 거기 이거는 그냥 일반 교사들도 들어와 있는 카페인데 담임을 맡게 되면 이제 각종 생활도 문제를 맡게 됐죠. 담임을 맡으면 어떤 것이 좀 멀리 좀 힘들 것 같아요? 담임이 된다. 여기 여러분들 레포트 쓰실 자료 여기 팡 씁니다. 검색만 하시면 돼요. 거의 논문 수준의 자료, 실생활 자료들이 다 있어요. 담임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힘이 들까? 교생실습 다녀오시는 분. 네. 교생실습 나와서 담임도 2주인가 해보셨어요. 3주. 그죠? 담임하면서 어떤 것이죠? 선생님들이 힘들어 보이시던가요? 하얗게 다리죠? 지금 요거는 페이스북 라이브로 하고 있는 거예요. 생방송으로. 저만 찍고 있으면 저쪽으로. 제가 교직에 있을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웹에다 공유하려고. 제가 전국으로 다니면 이제 좀 쉬고 싶어요. 약초도 좀 캐고 싶고, 등산도 하고 싶고, 그래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후배 선생님들한테도 알려드리고, 다니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문과 학생들은 지각을 많이 합니다. 고등학교. 그럼 여기서 지각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목만 하시면 지각에 관련된 괴담, 살벌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었다. 지금 우리 제자들하고 제가 이렇게 지각을 하면 나중에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생활도 전반에 관한 어떤 주제로든 여기서 검색을 하실 수 있어요. 지각 말고 난감하게 휴대폰이 도난됐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 찾으려면 쉽지 않죠? 여기서 검색해보셔야 해요. 그래서 도난 분실 검색하시면 사실은 도난이 교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왕따하고 도난인 것 같아요. 왕따가 발생하면 담임으로서 사실은 멘붕이 와요. 배신감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등에 칼을 꼽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 왕따 이렇게 검색하시면 왕따를 우리나라 사회는 지금 현재의 그 정서적인 분위기를 볼때 그냥 놔두면 사고 나요. 그렇잖아요? 자살률이 이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랭킹 1위잖아요. 그럼 우울도 랭킹 1위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냥 놔두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담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런 왕따도 일어나고 온갖 사고가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이 된다는 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 훈육을 들어가야 돼요. 여기 왕따를 검색하시면 왕따와 관련된 포인트가 조회수 많은 걸 보는 거예요. 어이, 많다 뭐가. 그래서
조회수 많은 걸 보시면 이게 제일 좋다. 조회수 제일 많은 게 왕따 예방 프로그램 동영상입니다. 여기를 보시고 왕따 예방과 관련된 제 30 노하우가 또 지금 페이스북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마 우리 제자들이 천호중 제자 안녕 천호중 제자들은 지금 7,800명 중에 2-3학년들은 거의 다 저의 패친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페이스북으로 친구 신청을 하시면 아니면 그냥 로그인만 해도 다 보실 수 있는데 제 페이스북은 담벼락이 곧 칠판이에요. 오늘 수업한 거 다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수업한 영상, 오늘 애들이 학습한 학습 결과물 중에 우수작들 다 올려요. 카드에 넣고. 여러분들은 교생 실습 안 나가고 페이스북으로 실습하실 수 있어요. 아, 지금 현장에서 이런 식의 수업이 되는 난도 수업방에 예방 밑에 등등 휴대폰 도난 여기 제발로 돌아온 휴대폰 휴대폰을 도난당했을 때 어떻게 하는 이게 저는 자전거 도둑마진회 휴대폰 도둑마진회를 이 페이스북으로 찾았어요. 자전거를 도둑맞은 애한테 나 네 자전거 종류가 뭐냐 색깔이 뭐냐 모양 중에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네 가지 정도가 어느 요즘 잘 나가는 자전거 기종이 있더만요 거기다가 색깔 그리고 안장이 일부 찢어졌고 뭐 이렇게 어디가 흠이 있고 이런 거야 그 네 가지 특징을 페이스북에 제가 올렸어요 자 이거 이거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시는 분께 제가 짜장면을 사겠습니다. 30분 만에 찾았어요. 왜? 구체적이니까 그 물건을 다닐 수가 없잖아요. 자수한 거예요. 또 휴대폰도 운동량에 놔뒀던 휴대폰을 누가 훔쳐간 거예요. 훔쳐갔는데 저는 이제 훔쳐갔다는 얘기를 안 해요. 도둑은 잡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쫓는 거예요. 물건 찾으면 돼. 그래서 제가 너 휴대폰 종류가 뭐냐? 색깔이 뭐냐, 휴대폰의 특징을 했더니 어떤 종류고, 색깔은 뭐고, 어디가 일부 파손되었다까지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물건을 훔쳐가는 밤새 전전긍긍했겠죠. 제가 거기다 한 마디 덧붙여서 오늘 찾지 못하면 스쿨폴리스의 도움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겁한 거죠. 그래서 그 휴대폰이 다음날 그 교실에 휴대폰 맡기는 가방에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노하우 교직에 교직에 있으면 별의별 사안을 다 겪고 그것에 대한 노하우가 여기 잘 정리되어 있어요. 검색만 잘하시면 됩니다.